안녕하십니까. 송갑철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즉 2-1편에 이어서 2-2편의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들은 비행 중 용어, 그리고 VFR 용어, 마지막으로 비상시 사용하는 용어들이 되겠습니다. 비행 중 용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파워포인트 자료에서 이 페이지를 보시고 저희가 궁금한 내용들을 이 강좌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갈 테니까 찾아보시면 전체를 다 듣지 않으시더라도 필요한 내용들만 따로 들으실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비행 중에 나오는 지시 내용들 중에 아마 가장 많은 것들이 고도에 관한 것들일 겁니다. 그래서 보면 Climb and Maintain Flight Level 280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상승해서 플라이 레벨 280을 유지하십시오. 이런 거죠. 당연히 복장은 클라이밍 메인테인 플라이 레벨 28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바쁠 때는 플라이 레벨 280만 하셔도 뭐 알아는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 생략해도 되는지 잘 모를 때는 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하강이죠. Descend and maintain 6000. 6000 피트까지 하강하고 유지하십시오. 이런 뜻이겠죠. 다음은 cancel level restriction 또는 cancel speed restriction 뭐 이런 말들이 가끔 나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중간에 그 원래 그 항로에 따라서 또는 스타라든지 시드에 보면은 그 고도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 제한들을 무시하셔도 됩니다라는 겁니다. 무시하라는 얘기죠, 실제로. 또는 speed restriction도 그 속도 제한이 있는 걸 무시하세요라는 그런 뜻입니다. cancel seed 또는 cancel star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seed는 좀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때는 시에라 인디아 델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cancel seed 또는 cancel star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때는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레이더 expect 레이더 벡터 즉 내가 헤딩을 알려줄 테니까 이 현재 가는 그 seed나 star를 무시하세요. 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다음에 이제 그 경로 중에서 proceed direct to 어디 어디 어디. 그러면 그 어떤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꺾여서 가는데 그뭐 굳이 다른 비행기가 없거나 그 아무튼 상황이 허락하면 관제에서 그 어디로 직접 바로 가라. 이런 뜻으로 이렇게 그 다음 단계들 몇, 뭐 한두 개를 건너뛰어서 뭐 많게는 너댓 단계를 건너뛰기도 합니다. 그렇게 건너뛰어서 다이렉트로 가라는 뜻입니다. 이러면은 대개 그 FMC나 MCDU에 요 포인트를 다이렉트로 입력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비행 중에 다른 비행기들이 근처에서 지나가는 것, 특히 조금이라도 뭐 충돌의 위험성이 있다든가 할 때는 이렇게 다른 비행기가 지나가는 정보를 줄 겁니다. Traffic information, Boeing 747, 11 o'clock, westbound, 500 feet. 로 자, 뭐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다를 거고요. 요 예를 한번 보신다면, 자, 어디서 보잉 747이 지나가는데 11시 방향, 즉그 조종사 입장에서 내가 보는 11시 정도 방향에 웨스트바운드 서쪽을 향해서 비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비행기가 그리고 500피트 빌로우, 저보다 500피트 빌로우 그 500피트 아래에서 비행하는 게 있으니까 참고해라, 또는 확인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그좀더 불안하면 관제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Maintain visual separation. 이거는 뭐냐면 그 비행기들을 잘 보면서 혹시라도 그 충돌하지 않도록 그 visual separation 눈으로 보고 그 거리를 유지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럴 때 이제 조종사 입장에서의 응답은 We have traffic insight 또는 We have Boeing 737 insight 또는 Boeing 747 insigh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 이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냥 좀더 줄여서 traffic insight 이러셔도 됩니다. 안 보이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비행기가 보이지 않으면 negative contact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 이게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뭐, I can't see,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표준 용어는 네거티브 컨택트입니다. 자, 그렇게 트래픽 정보를 줬는데, 뭐,
인사이트를 했다거나 트래픽 인사이트에서 보인다고 확인했거나 네거티브 컨택을 했다거나 아무튼 간에 비행기가 이제 서로 완전히 지나가서 더 이상 뭐 충돌 위험이 없다든가 그러면 관제가 알려줄 겁니다. 트래픽 노 팩터 또는 트래픽 클리어드 이두 가지 표현을 다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아들었다는 뜻으로 이럴 때 로저 하시면 됩니다. 또는 뭐 로저 대신에 카피라는 말을 쓰셔도 됩니다. 응답하는 거죠. 알았습니다. 이런 거죠. Thank you, Roger. 이렇게 하도 되고, Copy, thank you.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드에 관한 그 지시들이 있을 수 있죠. Maintain speed 250 knots or less.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 또는 or more, or faster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럼 뭐 무슨 뜻이냐면, 속도를 250노트 이하로 유지하십시오. 뭐 이런 거죠. 이럴 때 이제 maintain speed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무슨 제한, 뭐 아무튼 더 빠르게든 더 느리게든 이런 제한이 있은 이후에 그런 상황이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 resume normal speed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조종사 입장에서 가장 적절한 속도로 비행하십시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고도 문제입니다만, cross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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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12,000. 이것은 어느 어느 지점을 어느 어느 픽스가 되겠죠. 어느 픽스를 12,000피트로 통과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대개의 경우에는 아마 FMC에서 그 픽스에 12,000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해서 설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cross 6 miles before XXX at 12,000. 위랑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만 지점이 그 어떤 픽스가 아니고 6 miles before 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조금 위에보단 조금 어려운 게 되겠죠? 이럴 때는 이제 아마 그 보잉기 같은 경우에는 픽스라는 그 기능을 이용해서 6마일을 이 지점 여기에 도달하기 6마일 이전 지점에서 12,000피트를 통과하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서 비행하면 되겠습니다. Cross a beam XXX at 뭐 fly level 180. 이것은 비슷한 뜻입니다만 또 역시 어빔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직각으로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직각은 비행 중에 보면 혹시 옵셋이라는 말을 아시죠? 옵셋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항로가 있을 때 항로에서 뭐 예를 들면 5마일 오른쪽으로 떨어져서 가라. 이렇게 항로가 있을 때 옵셋 5 마일스 라이트 오브 트랙 이렇게 지시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지점이 있는데 지점을 옆으로 통과하겠죠. 그럴 때그 지점에 제일 가까운 지점, 즉 내가 그 어느 지점이 90도로 보이는 지점, 그게 왼쪽이 될 수도 있고 오른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지점을 요 고도로 통과하라는 뜻입니다. 또는 어떤 속도로 통과하는 지시가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아무튼 이렇게 크로스 어빔이라는 단어는 옵셋 비행 중일 때 사용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make a right 360. 이럴 때는 360라고 읽지 않고요. 360. 이거는 360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행 중에 그앞 비행기하고 간격이 만약에 너무 붙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가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이렇게 한 바퀴 빙 돌아서 가라는 거죠. 그럴 때 make a right 360. 가끔가다 왼쪽으로 도시오. 왼쪽 선회로 360도로 도시오 할 때는 make a left 360 이렇게 하겠죠. 그런 표현입니다. request radar vector는 이제 조종사 입장에서 아마 쓰는 말일 텐데 어떤 이유든지 간에 시드나 스타를 잘 사용할 수 없을 때는 request radar vector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radar vector를 부탁합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관제에서 okay, I will give you radar vector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다음 표현으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상승 중에 다른 비행기가 같은 경로로 비슷한 고도에서 맞은편에서 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위험한 상황이 되면 stop climb, maintain current altitude 더 이상 상승하지 말고 현재 고도를 유지하라는 뜻이겠죠. stop climb, maintain current altitude
이렇게 그 지시가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Expedite rate of climb, expedite rate of descent. Expedite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인 영어에서 많이 쓰이는 말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좀 서두르러라, 빨리 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rate of climb, 즉 상승을 좀더 빨리 하세요. 너무 늦게 상승하는 경우죠. 또는 하강이 너무 느리면 expedite rate of descent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뭐 따라서 비행기를 잘 조종하시면 되겠죠. 아까 없앤 얘기가 업임에서 잠깐 나왔는데요. 순서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아무튼 그 어디 어느 지점을 지나서 또는 현재에는 이런 말이 필요 없겠죠. 없앤 3 miles right 또는 3 miles right of track. 그러니까 트랙이라는 거는 원래 가야 되는 경로에서 3마일 라이트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마일은 항상 뭐 노티칼 마일인데 노티칼이라는 마일은 현실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마일 그러면 노티칼 마일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무튼 현재에서 3마일 오른쪽으로 비껴서 옆으로 비껴서 가라는 뜻이고요. 그거를 이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걸 캔슬 옵셋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현재 위치에서 그 옵셋을 중지하고 원래 있던 트랙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원래 가는 트랙, 옵셋으로 가다가 캔슬 옵셋 그러면 다시 이제 원래 트랙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또는 뭐 여기서도 어느 지점에서 캔슬 옵셋을 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즉 그러면 그 지점에 가서 로 진입해서 원래 그 계획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뭐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FMC 같은 경우에는 옵셋 값을 0으로 다시 여기 아까는 이제 3마일이니까 3R 이렇게 한번 집어넣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그냥 0 집어넣으면 다시 옵셋을 비행기의 그 오토파일럿이 이제 캔슬을 하고 다시 원래 위치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끔은 비행기가 이제 붐비면 특히 착륙하는 공항에서 착륙하러 시도하는 비행기가 많으면 몰려오면 홀딩 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드 앳 무슨 무슨 픽스 온180 레디얼. 이 표현들이 사실 굉장히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해서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180도 레디얼, 즉 남쪽 방향에서 홀딩하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홀딩 지시에 대해서는 뭐 관제 지시라기보다도 홀딩에 관해서 공부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홀딩하라는 지시가 나올 수 있고요. 그 홀딩을 하다 보면 여기서 뭐그 지시에 여기 고도도 나올 수 있고 속도도 나올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홀딩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홀딩하지 말고 이제 갈길 가라고 지시가 나올 때는 엑시트 홀드라고 합니다. 뭐 스탑 홀딩이 아니고요. 엑시트 홀드 앤 다이렉트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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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엑시트 홀드만 나오면 다이렉트가 아니고 원래 그 홀딩 픽스라고 하는 아까 저 주어졌던 이 점으로 먼저 가시면 됩니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엑시트 홀드 앤 다이렉트 XXX가 원래 홀드하라는 지점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굳이 갈 필요가 없을 때는 그 다음 단계 그 어느 지점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홀딩을 이제 끝내라는 지시고요. 활주로에 거의 착륙하는 활주로에 거의 다가오면 대개의 경우에는 로컬라이저나 ILS를 잡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이제 유도를 한 다음에 이제 로컬라이저 ILS가 신호가 잡히는 것을 보고하시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파일럿이 어느 위치에 왔는지를 관제탑한테 알려주는 행위를 리포트라고 합니다. 리포트 이스터블리시드라고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터블리시드 즉 우리가 흔히 로컬라이저나 또는 ILS가 잡혔다는 것. 특히 로컬라이저 신호가 그 가운데로 오는 상황을 이스터블리시드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스터블리시드 됐다는 것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만약에 이제 그 예를 들면 활주로가 이렇게 있는데 옆쪽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비스듬히 진행해서 로컬라이저를 잡으면 이제 활주로랑 일직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일직선 되었을 때그 다시 보고를 하죠. 고려안에 1, 2, 3, 4 is localizer established 또는 established localizer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대개 그렇게 되면 이제 다 타워로 관제를 넘기겠죠. 레이더 서비스 터미네이티드라는 말은 자 우리가 보통 그 디파처부터 시작해서 컨트롤 그 다음에 어프로치 이런 쪽의 관제는 다 레이더를 보면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레이더 서비스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싱 같은 경우에는 그 관제 영역에 이제 다음 영역에를 관제해주는 관제사가 없을 때 레이더 서비스 터미네이티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음에 이제 그 유니콤이라는 주파수를 그 쓰기도 할 겁니다. 다음 페이지. 윈드체크. 이건 실제 조종사들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특히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 때, 바람 또는 바람이 이제 수시로 바뀔 때, 비록 그 관제에서 현재의 윈드 상황을, 바람 상황을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싶으면 이건 콜사인도 필요 없습니다. 뭐 누가 원하는 건지 필요 없고 대부분 이제 그 착륙 직전에 그 타워한테 요청을 하게 되겠죠. 윈드 체크 이렇게만 하면은 타워에서 뭐 윈드 320 at 5, 거스팅 10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310도, 320도에서 그 5마일로 분다 또는 그리고 거스트 즉 10마일까지도 바뀌기도 한다 이런 식의 바람 정보를 알려줄 겁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스팟 윈드 이거는 그렇게 흔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관제를 좀 아시는 분들이 그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도 공식 용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관제사가 당연히 그 바람 내용을 알고 있지만 바람이 현재 어떻게 부는지를 간혹 공중에서 실제로 어떻게 부는지를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행을 하고 있는 조종사한테 그 당신 비행기에서 보는 그 확인할 수 있는 현재 바람 정보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Korean Air 1, 2, 3, 4. When able, please advise spot wind. Spot wind. Please advise spot wind. 그러면 되게 그 계기판, 특히 이제 그 ND 계기판에 현재 바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바람 정보를 관제사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마 이건 많이 들어본 건 아니고요. 일본 받침에서 비행할 때 한번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VFR 패턴 용어. 자, 대부분의 받침은 아마 IFR로 비행하실 겁니다. 99% 정도는 다 IFR이실 텐데, 꼭 관제를 IFR만 하는 건 아니죠. VFR도 할수 있죠. 이거는 이제 VFR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비행기로 이렇게 패턴을 돈다던가, 또는 그 경로에 그 관제를 받지 않고 비행하는 경우, 날씨가 좋을 때만 할수 있는 거고요. 이럴 때 사용하는 용어들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뭐 보잉기나 뭐 에어버스 이런 걸 가지고 패턴 비행을 도는 일은 거의 없겠죠. 하지만 뭐 아무튼 돌수 있다고 치고 또는 경비행기로 이걸 돈다고 쳤을 때이 비행 구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이 방향으로 이륙을 하면 제일 처음에 업윈드, 그 다음에 크로스윈드, 다운윈드, 베이스, 파이널 이렇게 다섯 개로 나뉩니다. 그 각각의 구간들을 우리가 렉, LEG 뭐 다리죠. 사실은 근데 다리의 의미가 아니고 어느 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업인들렉, 크로스인들렉, 다운인들렉, 베이스렉, 파이널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뭐 만약에 여기서 패턴을 도는 게 아니고 다른 공항에서 이제 이륙을 해가지고 이 공항으로 돌아온다 또는 이 공항에서 이륙을 했더라도 멀리 갔다가 뭐 비행 좀 하고 다시 돌아올 때 이렇게 대개의 경우에는 그 45도로 이 다운윈드를 진입을 합니다. 이렇게 45도를 진입하는 거는 여기서 이륙하는 비행기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도 좋고 그 거리 확인도 좀 용이하고 해서 대부분 90도로 들어오는 경우보다는 45도로 이렇게 해서 다운윈드를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 이름들을 좀 익숙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륙할 때도 이렇게 대개의 경우 이렇게 이륙 방향하고 똑바른 방향으로 나가면 그거는 스트레이트 디파처라고 얘기하고요. 뭐 이렇게 꺾여서 나가면 45° 디파처라고도 얘기하고요. 또는 뭐 웨스트 디파처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요 표현들은 좀 자유롭게 할수 있는 표현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패턴을 돌고 있으면 다음에 설명드리죠. 자, 처음에 이제 이전 시간에 그 2-2 시간에 클리어런스 딜리버리한테 IFR 클리어런스 받는 요령들을 한번 배우셨을 겁니다. VFR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VFR request VFR clearance for southwest departure. 내가 그 남서 방향으로 이륙하겠습니다라는 거를 허락해 달라는 거죠. 또는 request VFR clearance for pattern practice. 나 장주 비행 연습할 테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이 내용들을 전부 그 플라이트 플랜, 비행 계획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요청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 허가가 나오겠죠. 허가가 나오고 그 패턴 알티튜드란 건 이렇게 장주의 비행을 할때 정해진 고도들이 공항마다 있습니다. 대개 1000피트, 뭐 1500피트 그렇습니다. Maintain pattern altitude 1500. 이렇게 지시가 나올 겁니다. 이건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 방향 지시, 뭐, 확인 지시입니다. 아까 레포트라는 거는, 조종사가 현재의 상황을 관제한테 알려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report entering downwind 또는 report base, entering 빼고, 뭐, report base, report final 이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뭐냐면, 예를 들면, 리포트 베이스 그러면, 장주병을 돌다가, 베이스로 돌아갈 때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알아서 비행하고 있다가, 그 관제사가 리포트 베이스 그러면, 뭐, 여기쯤에서 리포트 베이스 할수 있겠죠? 그러면, 그동안까지는 그냥 특별히 교신 없이 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이스가 들어갈 때, 예를 들면, 김포타워, 코리안 에어 1234, 리포트 베이스. 또는 엔터링 베이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다음 뭐 파이널도 마찬가지고 다운윈드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요 그립엔 없지만 리포트 오버 어디 어디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 VFR 라우트에 보면은 그 김포공항 주변에 여러 그 특정점들 예를 들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라든가 어느 어느 운동장이라든가 뭐 그렇게 눈에 잘 띄는 곳을 이렇게 지점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럴 때그 리포트 오버 킬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킬로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또는 뭐 리포트 오버 잠실 체육관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러면 그 지점을 지나갈 때그 파일럿이 조종사가 이제 관제에 뭐 김포타워 우야 오버 잠실 체육관 우야 오버 킬로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Say your intention은 이미 한번 나왔죠. 근데 그 VFR 때 특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이렇게 장주병을 돌다 보면은, 한두 번쯤 이렇게 터치 앤 고를 하면, 그 다음에, 이루크를 했어요. 터치 앤 고로. 그러면, 관제에서, say your intention,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어차피 패턴 돌고 있는데, 다음에도 또 터치 앤 고를 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착륙하고, 이제 주기장으로, 계류장으로 들어갈 건지, 그런 거를 보통 풀 스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땐, this time touch and go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this time, full stop. 그러면 관제에서 이해를 하겠죠. 그러면 다음에 그 cleared for landing 또는 clear to land를 허가하거나 아니면 clear to touch and go를 허가하거나 그 여기 조종사의 그 하고 싶은 것대로 그 관제를 해주실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착륙을 해서 정지하지 않고 다시 이륙하는 걸 touch and go라고 하고요. 완전히 착륙해서 뭐 택시웨이를 빠져나와서 계류장 가는 거를 풀스탑 랜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패턴을 도는 것이 이제 VFR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렇게 패턴을 돌고 있는데, 다른 비행기들이 이렇게 여기서 착륙을 위해서 접근하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 베이스를 돌 수가 없겠죠. 없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 그, extend downwind라는 지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무슨 뜻이냐면, 이 다운윈드를 좀더 길게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제 상황이 되면, 베이스로 돌수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익스텐드 다운인 다음에 I will call base 여기 쓰진 않았습니다만 I will call base 이렇게 관제사가 얘기할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다운윈드를 익스텐드 하고 있으면 즉좀더 멀리 나가고 있으면 때가 되면 관제사가 지금 베이스로 돌아라 할때그 예를 들면 뭐 호텔 리바 1234 턴 베이스 그러면 그때 베이스를 하는 겁니다. 언제 베이스를 돌려줄지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I will call base입니다. 이해되시겠죠? VFI라고 해서 사실은 용어가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고요. 그뭐 이런 말들은 거의 그 실제로 그 IFR 비행에서 나오지 않을 테니까 제가 VFI라고 분류를 한 겁니다. VFR 용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비상시에 사용하는 용어들인데요. TCAS RA. TCAS는 이제 그 충돌 방지 시스템이겠죠. 그리고 RA는 Resolution Advisory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마 그 비행기, 그좀큰 비행기들은
자기 근처에 있는 비행기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 레이더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TA 또는 RA라는 게 있습니다. TA는 Traffic Advisory이고 RA는 Resolution Advisory라는 건데요. 그 TA는 이제 Traffic Advisory는 충돌 위험은 없지만 이제 근처에 있으니까 뭐 5마일, 10마일 정도 바깥에 있는 비행기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니까 그거는 굳이 뭐 피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RA는 그거보다 훨씬 더 가까이 접근해서 혹시라도 충돌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럴 때 RA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아무튼 관제를 받든 안 받든 간에 비행 중에 그 다른 비행기 때문에 내가 그 원래 주어진 그 경로, 주어진 고도를 지키지 못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관제한테 보고를 하고 그 비행기를 조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방향을 틀거나 고도를 바꾸거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급한데 그 일일이 그거를 내가 뭐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뭐 아래로 하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TCAS RA 읽는 방법이 TCAS RA입니다. TCAS RA가 아니고요. TCAS RA 하면서 조종관 스틱을 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제가 볼 때, 이 비행기가 그 충돌 위험성 때문에 피했구나라는 걸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충돌이 할 위험이 이제 없어졌으면 클리어 오브 컨플릭트, 리터닝 투 어디 또는 뭐 리터닝 투 원래 리터닝 투 트랙, 원래 트랙으로 즉 내가 가던 경로 또는 리터닝 투 어느 지점 또는 리터닝 투 어느 고도가 되겠죠. 이렇게 다시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또는 관제사가 뭔가를 지시를 했는데 보니까 앞에 비행기가 있어요. 그러면 관제사의 지시를 따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unable, TCAS RA 그러면 지시를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다른 비행기와의 충돌은 아니지만 그 앞에 자기가 진행 방향에 뭐 레이더를 보니까 굉장히 그 심한 그 터뷸런스가 예상이 돼서 그거를 피해가고 싶으면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겠죠? 여유가 있으니까 리퀘스트 뭐뭐뭐 예를 들면 리퀘스트 헤딩 뭐뭐뭐 due to weather 이렇게 표현합니다. due to weather라는 건 날씨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날씨라는 게 우리가 뭐 날씨가 맑다 흐리다가 아니고 기상현상 대부분의 경우는 터뷸런스가 될 겁니다. 그 터뷸런스 때문에 뭔가를 요청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제에서는 그뭐 주변에 산이 있거나 다른 비행기가 있지 않으면 허가를 해주겠죠. 이렇게 이제 되게 비상시에 사용하는 용어들이 될 거고요. 간혹 발심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파일앱이라는 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용한다기보다도 이건 파일럿이 레포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비행 중에 저쪽에서 그 무슨 뭐 에드벌룬이 뭐 서너 개떠 있어요. 그러면 그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관제에선 그걸 모를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조종사가 그거를 관제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I have a pilot. 뭐, I can see 뭐, 풍선이 많다던가 이걸 영어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물론 발심에서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또는 뭐, 그런 상황들이 많죠. 또는 뭐 드론이 날고 있다던가 또는 새들이 뭐 떼를 쥐어서 어디 날고 있다던가 이런 거를 관제한테 알려주는 걸 파일앱이라고 합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뭐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메이데이 메이데이는 비상 상황입니다. 메이데이는 비상 상황을 선언하는 거고 바로 다음에 나온 판판 판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같은 비상 상황인데 두 개의 차이는 메이데이는 내가 지금 비상 상황이다. 얘네들 엔진에 불이 났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얘기를 하고 관제사한테 뭔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내가 착륙하고자 하는 공항에 모든 활주로를 다 비워주세요. 내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상당히 긴박한 상황이 되겠죠. 그럴 때 메이데이 메이데이를 선언하는 겁니다. 참고로 관제 용어는 아닙니다만 이럴 때는 스콕 7700을 넣으면 실제로 그 관제하시는 분의 레이더에 7700으로 선언된 그 비행기는 그 특별하게 빨간색이나 흰색으로 뜹니다. 그래서 아, 이 비행기가 비상 상황이구나라는 걸 압니다. 그 비상을 의미하는 그 스콕 넘버가 7500, 7600, 7700이 있는데 뭐 실제 발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7700밖에 없습니다. 7700으로 선언하고 이제 메이데이 메이데이 하는 거고요. 그럴 때는 여기 제가 쓰진 않았습니다만
We declare emergency. We declare emergency. 비상 상황을 선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판판이라는 거는 비슷하게 비상 상황일 수는 있지만 관제에서 특별히 해줄 건 없을 때. 아, 우리 예를 들면 뭐 비행기에 발전기가 하나 고장이 났다든가 유압 장치가 고장이 났다든가 해서 빨리 착륙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럴 때뭐 관제에서 해줄 수는 있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판판. 하지만 어떤 비상 우리가 좀 위험한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려줄 때 그럴 때 판판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사실 많이 듣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관제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심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발심을 하고자 하실 때 아,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구나 또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야 하는구나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강좌를 마련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비행 취미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손갑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심에서 뵙겠습니다. 굿데이.